안녕하세요. 아유, 좀 다들 늦게 오셨어요. 예. 절 욕하지 마시고, 늦게 왜 오셨어요? 일찍 들어오시지. 예? 롤 하느라 아이고, 늦었어요? 참나, 내렸다 해. 오늘은 어떤 저 말과 욕하지 마세요. 행동으로 곰팡이들 유린할 거야? 기대되네, 안녕. 해유림. 반갑습니다. 아이고, 우리 트름이. 자러 간다고? 잘 자. 잘 자. 좋은 꿈 꿔. 형나 자러 갈게, 안녕. 잠깐만, 얘들아. 이거, 저기, 이거 좀 하고. 지휘발 드디어 폈네. 코난쇼, 앨런쇼, 지미 팰런쇼, 윤태훈쇼, 렛츠고. 진짜 피곤하다고? 왜? 왜 피곤해? 체력 쓰레기네? 아니, 매일같이 방송 봐놓고 오프닝 때 이거 캠 켰는데 자러 간다고? 체력 쓰레기네. 어? 초심 잃었네. 진짜 방송 보기 싫어하네. 카페맨 어서왔나? 아이고, 고맙대잉. 고마우이! 고마우이! 카페맨 고맙다. 왕자님 노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터잠한다고? 그래, 트릉아, 미안해. 오늘 잘 진짜 자라잉. 피곤해. 아, 잘 자. 존나 피곤한가 보다. 켜잠 때려라, 트릉아. 그래. 맨날 켜잠에서 이젠 지휘발 이게 유튜브인지 생방인지 구분이 안 간다. 내일도 일찍 출근해야 되니까. 아휴, 출퇴근하는 것만큼 힘든 게 없지. 아니, 유주얼 서스펙트 애들이 모를걸요? 맥 감독님, 유주얼 서스펙트를 애들이 몰라요. 알아? 너네 유주얼 서스펙트 알아? 오, 카이저 소재를 안다고? 일마들, 영화들, 영화 좀본 놈들이구만. 그냥 돈 많이 온거 아니냐? 돼지 새끼 결국 무릎 고장 났네. 이게 뭐노? 이거 그거 아니냐? 절름발이가 거기. 굴비왕 100개, 110개 고맙습니다. 정답 성인표. 인체 비율 진짜 개똥망이라고? 지랄하네. 실제로 보지도 않아놓고서는. 인체 비율 진짜 개똥망인데. 본인의 몸무게를 이겨내지 못하는 거 아닌가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실제로 보면 비율 지리는디. 비율 좋아요. 어, 비율 좋아. 머리 리얼로. 나라 쌍꺼풀이 머리도 정상에 작고. 어제 라면 잘 먹고 잤어?
야, 대답해라. 이럴 거면 10시 30분에 켜라고. 그게 아니지. 그게 아니죠. 우리 춘초 고음도라님이 11시에 딱 들어오면은 훨씬 빨리 키죠. 예. 어, 그건 맞아. 11시에 딱 다 들어오면은 존나 빨리 키지. 근데 다들 막 뭐 아니 어거지가 아니라 아니 다들 뭐 딴 거 하다가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고 난 생각을 하는데 알림도 친절하게 다 보내주는데 뭐가 문제야. 11시에 광장으로 다 모이듯이 싹 모여 시간 약속을 다들 지각을 하면서 나한테 어? 출근을 일찍 안 한다고 뭐 출근 뭐 어? 대기시간 이렇게 오래 걸린다 얘기를 하는데 일찍 들어와. 일찍 들어오면은 빨리 키지 당연히. 노래 한 곡도 안 틀고 딱 1,000명 딱 모이면 하는 거지. 이게 다 그 물에 빠져서 간절하게 숨 쉬고 싶어. 물에 빠져서 간절하. 안 돼.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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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이게 뭐노? 래퍼 나 일으켜 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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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거기서 세게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응. 이렇게 잡아야 돼. 어. 아니 세상에 어떤 인방인이 화형당하는 연기. 아니 무슨 제가 뭐 나무 액터스 배우예요? 예? 알죠. 송구이 만나겠다. 아니 어떻게 화형당하는 연기를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지? 아 진짜 아 나한테 기름 부어줘. 와, 기름 붓는 연기해줘. 너도 연기해 이제. 옆에서 그것만 하지 말고. 기름 어디 붓지? 기름 그냥 이렇게 해서 통으로 부어줘. 돼지 잡이 인기름 껍데기. 태훈 씨는 이번 삶에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거 풀어줘. 안 돼! 안 돼! 하지 마! 하지 마! 배돼지 입술 있다니? 위아래로 불통만 먹어서 기웃 기웃 기웃. 아까 약간 뒤로 누워야 돼. 저번 방송에서 말하던 타이어 허용에 대해 한 거임? 아 이거? 바지 때문에. 감사합니다.
에헤, 별 소리를 다 하네. 파트리샤가 왜 거기 있노? 와, 진짜 오빠비 어쩔 거야? 오늘 당근 같다. 지랄. 오늘 당근 같다. 아니, 그럼 아니 나 살 빠졌다니까? 나 114kg야 지금. 살 존나 빠진 거야 이거. 배 안 집어넣은 거야. 배 집어넣는다? 빠진 거라니까? 리얼로? 빠진 거야. 나 예전에 그 막 그 저 계곡 갔을 때 그때 래시가드 입었을 때 봐봐. 그거랑 완전 차이 나지. 그때 120 몇 킬로였는데. 뭐해 비행실? 빠졌어. 진짜로 빠져서 그래. 내가 왜 당뇨가 안 걸렸냐면 허벅지 봐봐. 그래서 안 걸린 거. 예? 늑대인가? 트와일라이트 남주. 로버트 패틴슨. 로버트 패틴슨은 뱀파이어잖아. 그거 트와일라이트 나온 거 아니에요? 로버트 패틴슨 말고 그 저기야 다른 남미 쪽 그 배우가 늑대인간이었을걸? 늑대인간 연기를 해달라. 잡아보면 안 돼요 그냥. 뭐해? 잡아볼게요 그냥. 역시 콜라는 끝이야. 제 월도 아이씨발 이거 뭐야. 제 월도 제가 안 봐서. 안 봤어? 예. 그 명작을 안 봤다고? 넘겨봤어요. 아 이 새끼 진짜 쓰레기야. 아 쓰레기 좀 심했다 미안해. 아니 씨발 월도 제가 안 봤다고 쓰레기는 좀 심했다. 미안 미안. 아니 이 새끼 진짜 쓰레기래. 월도제트 안 봤다고 역대급 억가다 씨발. 월도제트 안 봤다고 이 새끼 진짜 쓰레기래. 팔꿈치 왜요? 팔꿈치가 왜요? 여기 이렇게 새카만 거야? 이거 때 안 밀어서 그런 거 같은데요? 이게 뭐 어쨌다고. 랄프야 햇반 돌려라. 왜 팔꿈치에 트러플 키우냐고요? 개웃겨.
진짜 미친놈들이네 이거. 아이씨 재밌냐? 이 미친놈들. 아, 고맙습니다. 저기서 버섯 자라는 거죠? 아니요, 안 자랐는데. 세계 3대 진미가 팔꿈치. 진짜 미친놈들이네 이거. 오늘 먹방 하나요? 배가 별로 안 고픈디. 우리들의 블루스 존나게 슬프네. 아 마지막 화 떴어? 아 나 솔직하게 말할게, 나 요즘 보면서 존나 재미가 없어졌어 블루스가. 우블이. 근데 그 저 누구지? 고두옥 선생님이었나? 고두심. 고두심 선생님. 고두심 선생님 연기 지리더라 진짜. 어 고두심 선생님 연기 개지려. 나 진짜 그거 보고 나서 와 연륜이 이거구나 대박이다. 근래 봤던 그 노년 연기자들 중에서 단연 원탑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 깜짝 놀라 진짜 너무 연기 잘하더라. 어 고두심 선생님 햄쩌 햄신이 뭐 했죠? 랄프씨가 나서만 만들었... 이거 연출하라는 거 아니야? 이거 연출하라고? 가요? 응. 손 뭐야? 제가 분신이에요. 아 그래? 네 분신이 맞아. 못 봤어 잘 모르겠어. 어? 이거 같이 눈 모으면서 하자. 노래 평투사이죠? 눈 모으면서 하자. 나루토 뭐? 나루토? 허이! 허이 그거? 딴딴딴딴딴딴딴 그거? 네 치면 나와. 아니 이게 뭔... 이게... 무슨 요구야? 에헤. 천둥 벌거숭이 덤벼라. 나 나루토 안 봐서 잘 몰라. 자! 자! 야! 앞을 봐. 저걸 저거 따라야. 야! 나 생간다! 아, 진짜 미치겠다. 애니까지. 이게 뭐노? 진짜 이게 뭐야? 열심히 산다고? 아니 지금 직장 생활하시는 콧박이 분들, 저랑 바꾸라면 바꿀 수 있겠어요? 10억 조던. 오빠 오늘 돼지 당근 같아서 대귀여운 큐큐큐 빨간 옷 자주 입어줘. 뭐 하라고? 아마테라스? 그게 뭐야? 예? 아마테라스 어떻게 하는 거야? 너 나루토 봤냐? 오빠 눈 부릅뜨면서 쳐다보면서 내가 아마테라스라고. 옷장에 하루 종일 연기 찍어 적어놓잖아. 아마테라스. 와 씨 몰라 나루토 안 봤어. 몰라 나도 아마테라스 안 봤어요. 아마테라스는 눈 뜨고 쳐다보면 불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테라스. 아씨. 뭐해? 아프리카 신형네. 재미의 척도가 시청자 수라고요? 네. 재밌으면 많이 보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님? 근데 그건 있죠. 그건 있어요. 그 변수는 좀 있죠. 그 안에. 변수가 뭐냐면 그 BJ의 이미지. 그리고 호감도 이런 것들도 작용을 한다고 봐요. 네. 그런 거 아닐까요? 지금 2000달러 무시하는 거냐고? 아니 뭐 아니 근데 나는 뭐 방송 12년 했고 지금 방송 열심히 하고 있고 근데 뭐 많이 볼 때 5천 넘고 적게 볼 때는 3-4천 나오고 이게 현재 나의 위치야. 내가 창피해? 아 창피해? 더 많이 봤으면 좋겠어? 시청자 수가? 근데 나는 나 근데 나는 지금이 딱 좋아. 오프닝 들어올 때도 죽이 붙이려야. 난 지금이 딱 좋아. 진짜로. 난 지금이 만족해. 뭘 구라야? 구라가 아니라 진짜로. 방송적으로 고민 없어. 어제 얘기했었지. 좆대로 한다고? 허! 어이가 없네. 내가 방송 좆대로 한다니 이게 뭔 소리야. 아프리카 넘버원 광대 노래하는 예정. 방송적인 고민이 있어야 방송을 열심히 할 텐데라 그러는데 지금도 방송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 건데 오늘 방송 일찍 해. 왜 말을 저렇게 하지? 서운하게. 진짜 나로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데 열심히 하는 것처럼 안 보인대. 어이가 없구만. 아 요즘 스타 아니면 누가 합방해? 뭐 솔직히 보라적으로 뭐 누가 합방하고 뭐 이런 거 있나? 없잖아. 지금 트렌드가 스타크래프트인데 난 스타하기 싫다 그랬잖아. 어. 규마 내일 바디 방송 켜줄 거야? 방송 일찍 하는 날이랑 안 하는 날이랑 체감 차이 많이 나냐고? 왜 좀 일찍 켰으면 좋겠어? 그래서 오프닝이라도 좀 넘기고 오늘의 이슈 중 절반이라도 보다가
방송 끄고 자고 일어나서 출근하고 싶어? 싫어. 싫어. 11시 킬 거야. 우리 튜닝 차차가 또 100개를 지금 이대로가 좋아. 10시 40분에 켜갖고 1000명을 11시쯤에 딱 모으면 되지 않냐? 돼지야? 싫어. 코트 F번호님 1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싫어. 11시에 다 와. 11시에 다 약속이나 한 것 마냥 광장으로 다 모여. 그럼 바로 켜줄게. 왜 늦어놓고 나한테 난리야? 난 11시에 무조건 키는데. 11시에 다 모여. 11시 다 모이면 바로 킬게. 노래 한 곡도 안 틀고 킬 수도 있어. 오히려 좋아. 마인드가 씨발이라고. 아니 나는 항상 이 자리에 있고 나는 항상 11시에 키는데 뭐가 문제야? 신부가 고약하다니. 어이가 없네 진짜. 아니 막상 그러니까 캠 켜지고 오는 사람들도 문제 아니야? 캠 켜지고 오는 사람들도 잘못한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아니야? 방송 보기 진짜 싫어하네. 11시 30분에 오든가 그러면. 그래도 방송 켜지면 바로 와가지고 자리 딱 앉아서 광고 봐주는 사람들 마냥 극장에 모여갖고 예약한 자리는 아니지만 선착순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자리 딱 앉아갖고 광고 이렇게 묵묵히 봐주면서 영화 시작할 때까지 딱 기다려주는 그런 관객들 마냥 그런 초반에 들어와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좋지. 내 입장에선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들은 극소수야. 뭐 어때? 영화 광고도 10분이야. 난 광고가 아니잖아. 난 노래를 들잖아. 오빠 여자랑 커피 먹는 거 다 봤어요. 어디서? 여자랑 커피를 먹었다고 내가? 누구랑? 아니 내 도플갱어가 전국에 존재하나 봐. 맨날 카페에 허구한 날 올라와. 노란색 바이크 타고 뒤에 여자분 텐덤해 갖고 방금 어디 교 지나간 거 형이죠. 여기 저기 뭐 충북인데 여기 방금 지나가셨죠. 이런 얘기 존나 해. 이제 공개하자. 이제 못 숨기겠다. 말도 안 하는구만 쟤. 근데 진짜 형이랑 비슷한 바이크 많아. 그게 내가 데카를 그러니까 바이크 잘 모르는 사람들은 솔직히 구분하기 힘들지. 내가 데카를 노란색으로 해서 그래. 근데 나랑 비슷한 바이크가 따로 있어. 그게 이제 다들 헷갈려하는 바이크가 아마 이걸걸? 그 스즈키사의 V스트롬이라고 있어. 브이스트롬. 다들 지금 이거를 보고 이런 바이크를 보고 내 거랑 헷갈려 하는 것 같더라고. 브이스트롬 비슷하게 생겼지 뽀삐랑. 근데 뽀삐랑은 태생적으로 다르다.
내 거는 이제 그 그러니까 난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뒤에 이 박스에 BMW라고 적혀 있는지 확인을 해. 어 비슷하게 생겼지 뽀삐랑. 앞모습은 이렇게 생겼어 내 뽀삐는. 어 아 그럼 뽀삐가 훨씬 이쁘지. 아 우리 해조가 100개를 나이다 나이다. 코트님 존재 알았던 건 오래되었지만 솔직히 예전엔 정말 싫어하는 편이었는데 요즘 유튜브 우연히 예전에 저 싫어하셨어요? 거기까지만 드릴게요. 네. 사람이 싫어하다가 좋아지면은 괜한 그게 생겨요 또. 예. 네. 다시 싫어하실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비는 어디 팬덤이야? 아이비 설마 일베? 일베 아니죠? 아 인범 글마 요즘 뭐예요? 인범이? 아 플렉스 TV 주식해? BJ들이 주식 쪽으로 많이 빠지긴 하더라. 가끔씩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BJ들이 있어. 방송을 그래도 오래 했잖아. 2010년부터 지금까지 하면서 좀 느꼈지. 그래서 갑자기 머릿속에서 이제 떠오르는 BJ들이 있어. 그러면은 이제 검색을 해봐. 그 BJ의 근황을 보기 위해서. 접은 사람들도 많더만. 뭐 영상 올라온 지 3개월, 6개월, 뭐 많게는 1년. 아예 그냥 마지막 영상이 활동하다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런 거지. 마음 아프지. 그들을 동정하는 건 아니야. 영상이 계속 꾸준히 업로드 되다가 그니까 마음은 다 똑같아. 그냥 큰 기대 없이 유튜브에 그래도 올려 영상을 꾸준히 올리다가 그러니까 이게 이 끈기가 올리다가 이제 나중에 그냥 포기하는 게 딱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방송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 인사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보통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 그건 진짜 접은 거야. 진짜 접은 거랑 가짜 접은 거랑은 그 차이인 것 같아. 진짜 그 사람이 접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먹방 유튜버야. 영상을 올려. 올리다가 한 4개월, 5개월 전에 끊겨 있어. 근데 그 영상도 평소랑 같은 영상이야. 평소랑 같은 어떤 그 부류의 컨텐츠로 업로드를 해. 근데 조회수가 떨어져 나가는 게 보이고 결국은 그 영상을 마지막으로 뭐 인사고 뭐고 없이 그냥 접는 케이스들이 많더라고. 서운함이 좀 있나 봐. 그렇게 되면은 서운함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구독자들 혹은 나를 내가 정말 빛날 때 나를 봐준 팬들 다 어디 갔노 그거야. 그래서 좀 어떤 그런 서운함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치. 그래서 마지막은 그렇게 끝나는 것 같더라고. 그런 거 보면은 좀 솔직히 남 일 같지 않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 그냥 그런 거 보면은 좀 마음이 안 좋아. 가끔씩 이제 그냥 그 동료 BJ들이 한 번씩 생각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좀 있어. 살아남는 놈이 강한 거다라고 하는데 근데 진짜 대박인 거는 안 나와. 조회수가 안 나오는데 이거를 계속 유지하는 거야. 끈기가 그러니까 이게 광기 같은 약간 그런 느낌으로 니들이 볼 때까지 업로드 해줄게. 계속 올려.
계속. 이거는 진짜 그 끈기가 그 사람은 참 대단한 거야. 형 검색해봤던데 강퇴할게. 어? 잘못 강퇴했다. 너 강퇴할게. 그런 거 같아. 그래서 아니 인방률 검색 아니야. 너도 강퇴할게. 백곰미녀 잘가. 팬가이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DJ들 많이 검색해보고 이제 추억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지 않아? 유튜브 보거나 아프리카 보거나 이렇게 하다가 떠오르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검색해봤던 것 같아. 오빠 오빠 차 있어. 핸들링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되냐고? 썸네일 출동맨 너 혹시 만두인가 걔야? 너면 내가 해줄게. 그거 부금 있냐 랄프야? 있습니다. 어딨어? 제가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야 인마 야 스트림덱에다 내가 해놓으라 했어 안 했어? 형 휴방 할 동안 내일이랑 내일 모레 동안 너가 해야 될 거 에어컨 리모컨 그 저 건전지 채워놓고 스트림덱에다가 일정 넣어놔. 응? BGM 저기 있습니다. 왜 자꾸 녹음기 틀어 짜증나게. 어? 뭔데? BGM 폴더 뭔데? 스트레이 이거? 리액션 이거? 아 못하겠다. 나 그 연습 좀 할게. 춤을 춤 연습할게. 못하겠다. 아 닮았어? 싱크로율이 좀 있어? 알았어 앞으로 할게.